네, 올해는 제2공항과 영리병원 등 국제국치 간 현안들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정책 결정 과정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키워드로 본2018두 번째 순서. 오늘은 사회 갈등을 통해 본 제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박주영 기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 개설허가를 내준 원희룡 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공론조사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취임 5개월 만에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원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일간지를 통해 영리병원 허가 배경을 광고까지 하면서 갈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의를 거스르고 아예 정면으로 지금 반대 이 영리병원 허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향후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제2공항 제조사 검토위원회가 꾸려져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되나 싶었지만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면서 반대 단식 농성이 재개된 상황. 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의 갈등 역시 국제 관함식 개최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굵직한 현안마다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 해결에 수수방관하거나 민의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또 해를 넘기게 되면서 제주도정이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